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 왜 했지? 뉴스상 하나하나 뉴스 전해드리면서 경제 뉴스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뭐 반도체가 이 변동성 장세에서 굉장히 믿을만한 예. 뭐 선호되는 주식으로 또 약간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뭐 주가 지수가 이제 2,800대까지 이제 추락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변동성이라는 녀석이 훨씬 더 컸지 네,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피가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간의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뭐 여기 써 있습니다만 멀미날 지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변동성뿐만 아니라 예측 불허라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앉으면 막 걱정스럽게 앉으면 그날 올라요. 아이씨 좀 괜찮겠지 하는 그날 많이 빠져. 그죠? 도저히 이게 뭐 감이 안 오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야 이게 뭐 시장 전망인가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 아 미국이 올라가지고 아 오늘은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탁 앉으면은 여지없이 그날 빠져버리고. 폭락. 예. 이제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어제 같은 날은 또 보면 또 강하게 버텨주거나 올라버리고 이런 이제 변동성도 이제 구간의 변동성이 뭐 하루에 대체로 보면 주가 지수가 1% 미만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1%대 혹은 심할 경우에 2%대까지도 거의 전일 대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손실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더 위험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아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그래도 가장 강하게 시장을 견지해준 종목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뭐 차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업종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워낙 많은 대목이니까 그 뭐 골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JP모건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3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건 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 주식은 원래 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고 사이클을 갖는 주식이에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 D램이거든요. D램은 경기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갖고 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경기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 착시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 우리 기업들의 종합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출 실적마저도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고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이들의 수익력이 엄청 좋아져서 우리 증시 더 넓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가 하면 네. 특히 지수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 온 게 사실이고 이게 또 사실은 2008년까지 진행됐던 글로벌 D램 업체들의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LP다, 티몬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D램 업체라는 게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3개 업체로 딱 재편이 된 게 네. 사실 오랫동안 지속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긴 반도체 역사로 보면 불과 몇 년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된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은 그 전과 후를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 2000 물론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하이닉스가 도산한다 그랬거든요. 네. 네.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에 제가 하이닉스를 증자에 참여하는 물론 이제 회사 돈으로 증자에 참여할 그 무렵에 우리 사내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의 논리가 이거였어요. 하이닉스 저 어디입니까? 이천 공장에 아는 분이 있는데 공장 지금 거의 스톱 상태라고. 아 그래서 거의 다 된 투자를 거의 물 건너가게. 왜냐면 임원회의 하는데 아, 내 지인이 거기 있는데 공장 거의 스톱이라는데 그런 얘기하면 도장 찍는 분이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있지. 진짜 그럴 정도로. 네. 왜냐면 물론 그때 이제 SK 그룹에 뭐 인수되기 전이라서 재무구조도 뭐 불완전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최대 채권자가 최대 주주였어요. 외환은행이. 그럴 때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그 뒤늦게 이제 하게 돼서 투자를 네. 하기도 했는데 그때 주가가 몇천 원이었거든요. 예, 네, 실제로. 근데 그 말씀을 주식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이후에 네. 대체로 이제 D램 업체의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히고 그리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들을 해서 물론 이제 대만의 그 회사 TSMC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10년 전, 15년 전에 비교하면 개선이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이제 D램 업체 내에서의 어떤 굳건한 2위 자리를 굳히면서 D램 외에 낸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올해는 초인가요? 그 인텔의 상하이 중국 공장을 샀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이닉스가 인텔의 공장을 산다. 아.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반도체 산업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주는 변동성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9만 원 갔다가 뭐 7만 원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변동성 아니냐. 근데 그 전에 2008년, 2010년 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 반도체 부분의 어떤 독점적인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권역으로의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주는 변동성은 조금씩 더 줄 수 있다. 또 한 가지 수급을 한번 봤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삽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가 전체 발행 주식 중에 몇 퍼센트가 외국인일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절반. 절반 조금 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51% 수준이고 하이닉스가 48%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규모로 세계 10대 경제국이잖아요. 네. 거기에 탁월하게 1등인 회사가 삼성전자고 2등인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그 주식을 퉁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 이상 갖고 있는 거죠. 우선주는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저는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아, 너무 많다. 너무 높다. 네,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를 들면 뭐 다음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미국 회사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해 놓고 보면 자국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일대 뭐 이대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이 매도가 네. 사실은 한국을 셀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셀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갖다 보면 패대기를 친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꾸준히 한국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포션이 높아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작년에는 많이 올랐고 올해는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개인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단절이 됐죠.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추세가 어떻게 될는지는 내년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의 어떤 수급 상황은 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일방적인 약세에서 다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남아있는 올해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사실 때의 그 마음 예를 들면 8만 원, 9만 원대 삼성전자 사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한번 회고를 해보시고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인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그러면 기업 본질의 가치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훼손이 되거나 완전히 버려야 될 그런 기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뭐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까? 100조가 넘는 이게 거네요. 천억 달러가 돌파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속도가 문제인데요. 너무 빨라요. 한국 예탁결제원 그 자료를 보니까 네. 11월 1 평균 외화증권 투자 잔액을 보니까 말자는 아니고 저 월의 1 평균 잔액이니까요. 1,008억 3,3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천억 달러를 넘긴 건데 이게 1년 5개월 만에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뭐 8월 달, 7월 달 이럴 때는 얼마입니까? 한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야. 예. 연평균 증가율, 3년 연평균 증가율로 100.3%, 100%니까 더블 난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더블씩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속도라는 게 제 네. 생각엔 앞으로도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사실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이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비롯한 이제 전략가들을 이제 통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혹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역전되지 않을까. 아, 한국장이. 그런 얘기를 이제 무슨 뭐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대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한국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VIP의 최준철 대표라든지 이현 투자의 뭐 박성진 대표 이런 분들 혹은 우리 프로의 이제 초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줬던 정채진 프로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 아 선배님, 아 김 대표님 살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주식에 네.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글쎄 올해 초 올해 이럴 때는 그렇게 살 게 많이 안 보이는데 요즘은 살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싼 주식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가치 투자자들 간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사랑은 굉장하다. 예, 그런데 상위 5개 종목을 본 거죠. 1위는 뭐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테슬라? 예, 148억 2천만 달러.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죠? 한 17조? 148억 달러.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천조래매요. 아, 테슬라가? 네. 그렇죠. 이게 1.7%를 한국 거라는 거죠. 천조 중에 아, 네. 17조. 아, 17조. 아, 네, 1.7조. 네. 이게 한국이 전체 테슬라 발행 주식의 1%대 후반 갖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1%. 애플이 43억 달러, 엔비디아 30억 달러, 엔비디아 30억 달러인데 이거는 투자금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알파벳 A, 구글이죠. 2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0억 달러. 이렇게 다섯 종목이 전체 투자 잔액의 33.5%고 지역별로는 이것도 의외예요. 나는 미국이 한 8, 90%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미국이 67.4%. 다음 어디예요? 유럽 21%. 유럽? 네. 아마 이건 기관 투자가들 몫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 홍콩이 37, 3.7 이렇게 돼 있다. 의외로 중국 본토는 굉장히 별로 없네요. 네, 별로 없네요. 그래서 중국 콘텐츠 하면 이렇게 시청률이 안 오르는 이유로 아, 데이터로 나오는구만요. 데이터로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67.4%로 압도적인 건 투자 잔액도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평가익도 테슬라를 비롯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추세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더블 나는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는지 모르겠어요. 뭐 장에 따라서 이제 틀린 텐데 과연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이 올해처럼 이렇게 계속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의 어떤 뭐 홍도 인기도로만 보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맞아요. 야 이제 한 달 반쯤 됐나요? 이제 한 달 반? 한 달 반 좀 더 됐나? 네. 어쨌든 3만 명 거진 네. 동접자 최고입니다. 진짜. 네. 물론 뭐 탄탄한 이제 이 컨텐츠와 진행력의 덕분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 가격이라는 건 항상 평균에 회귀하기도 하고 네. 화무 11홍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주 시장의 뒤안길도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살 게 많아 보인다라는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잘 새겨서 들어볼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다주택 자에 대한 그 양도세 그거 잠깐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여당에서 예를 들면 네. 정책위원장이란 사람 분이 이제 이 정책 같은 것들 이제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당 정책위원장이 지난달 말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이건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마 선거 관련해서도 아마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0.11%가 상승하긴 했는데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일부 투자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의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이렇잖아요. 몇 년 동안 강세론자는 계속 강세. 약세론자는 계속 약세해가지고 이게 정말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논리대로 그냥 그걸 주장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면 싸움 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상황 저 이 시장관을 바꾸는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강세론자 약세 중에 시황관에서 강세로 바뀌는 분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바꿀 수도 없을 거야 아마. 내 삶의 이 존재 이유인데 그걸 바꾸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강세 시황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 물론 뭐 그분들도 뭐 폭락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의 뭐 그 가격 조정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어떤 분위기가 조금은 주식시장에 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일방적인 강세 시황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된다라는 게 정부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제는 아마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아마 내년 3월 이내에 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될 가능성은 어제 정부와 청와대 발표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부동산 관련된 짧은 뉴스까지 하나 전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얼른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저희는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